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옵션 만기일인데요. 예측한 바대로 시장 추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물론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의 풋옵션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매수돼 있는 바 반등 가능한 구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적용된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기관이 연속적으로 강하게 매수해주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4천억 가까이 매도했습니다만, 기관이 개인과 외국인 매도 물량 다 받아주는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그에 비해 코스닥은 1850억 외국인이 사줍니다. 선물도 이어서 연속적으로 1134억 매수해주면서 이제 마이너스 만계약에서 플러스 413계약으로 순매수적으로 턴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참 반가운 어제 오늘인데요. 시장 2900에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3000인근까지 왔습니다. 자, 과연 하루 더 치고 가면서 3050인근까지 여기 200, 240일과 20일의 저항은 상당히 큰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과연 한 번에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여기서 적당히 조정 잘 받고 추가 상승해 주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자, 코스닥은 초강세 보입니다. 3%대 상승인데요. 자, 오늘 특징주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위메이드 블록체인 적용 미르포 흥행의 29% 상승입니다. 게임주 위메이드가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자, 한국 BNC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 한국 BNC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임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머크사에서 경구용 치료제 인도에서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인도에서 임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소식, 그것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어쨌든 한국 BNC 상당히 강세 보이고요. HLB도 오늘 10% 이상 상승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 이상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했다. 자, 그런 뉴스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위메이드. 자, 미르포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쪽에서 상당히 접속자 수도 많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추세 돌려낸 이후에 우상향으로 쭉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 인근까지 29.2% 상승하는 그런 초강력 상승세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분의 그죠? 한해서 좀 더 홀딩 가능하겠습니다만, 과연 여기 과감하게 따라잡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BNC도 급락 상당히 큰 폭으로 70%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자, 낙폭 만회하러 가고 있는 60일권에서 한번 주춤거렸다가 추가로 오늘 60일 돌파하는 초강력 양봉에 22% 거래량도 터지고요. 추가 상승 4만원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4만원권에서 강하게 추가로 상승 하는지 아니면 좀 밀리면서 숨 고르게 할 것인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10.04% 상승했는데요. 자, 이 또한 강세 보이다가 크게 밀렸었는데 오늘 60일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아까 좀 전에 봤던 한국 BNC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55,000원권 정도까지 반등할 때 20일에 저항 받을 겁니다. 그때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은지 아니면 조금 주춤거리면서 반등하다가
20일에 저항받으면서 조정을 좀 보일지, 그 조정의 폭이 크면 일부 줄였다가 물량 다시 올라오는 60일 인근에서 재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뚫어버린다면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른 종목들, 강세 보인 종목들 많아요. 수소 관련해서 지금 효성 첨단 소재 여러분들께 소개도 많이 해드렸고, 오늘도 강세 보이고요. 코오롱 인더도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상황에서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 휴어셀, 추세 돌려내는 초강세 7%대 상승입니다. 현대차와의 협업 소식 들려오면서 초강세 보입니다. 자, 이제 추세 돌려냈으니까 추세 여기 직전 고점대의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좀 눌려준다면 오늘 접근 못한 분들은 접근도 가능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두산중공업, 어제 이어서 오늘 3%대 더 상승, 18% 가까이 이틀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다시 전력난 중국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기술과 같은, 그리고 두산중공업과 같은 종목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오늘 3%대 강세. 자, 21만원대 반드시 좀 지켜야 되고요. 여기에 저점을 어느 정도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로 24만원대까지 강하게 추가 상승 시도가 나오는지 잘 지켜볼 필요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탈피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K케미칼도 비교적 단기 저항대에서, 고점대에서 잘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0.5주, 한 주당 0.5주의 무상증자 실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 보인 이후에 여전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4.8% 반등해내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강세 보이는 섹터는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다 강세를 보입니다. 맥스터와 같은 메타버스도 강세, 오늘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다 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주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 5%대 상승. 그리고 이마트 오늘 4.7%, 화장품 관련돼 있는 아모레퍼시픽 미용 관련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도 반등 강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 관심 있게 여러분들께 보자 말씀드렸고, 하이브가 5% 상승, JYP도 2.56% 상승. 자, YG 엔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랬고, 자, 오늘 4.6%대 강세 보입니다. YG 플러스는 여러분들께 대놓고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3%대 강세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동차가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습니다만, 기아차와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 최근 연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해서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만, 현대위아 만도와 같은 종목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오늘 약간 약세 보인 종목은요, S-OIL, GS와 같은 정유주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GS와 S-OIL 접근 충분히 오늘 가능한 그런 권역이었다 말씀드리겠고, 2차전지 소재단이 오늘 워낙 강세 보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그와 반면에 메이커들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입니다. LG화학도 리콜 문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4.95% 상승하고요. 자, 그동안에 스트레이트로 좀 밀렸던 SDI도 3%대 반등. 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SK 이노베이션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종목들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 상당히 코스피 코스닥 강한 반등해주는 모습. 자, 이러한 부분들은
수급에 달렸다. 한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관이 연속적으로 이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외국인이 매수해주니까 강한 반등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체크할 부분요. 환율이 1186원대로 1200원대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시장은 어떻게 된다? 반등하는 겁니다. 환율과 주가와의 관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반비례합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양호하게 다우존스 선물 0.5%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72% 상승 중이니까 일단 FOMC 의사회 회의록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발언이 나옴에도 시장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런 발표했을 때 큰 데미지 없이 잘 출구 전략 세우기 위해서 연준 위원이라든지 제롬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테이프링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언급을 해온 그런 내용들이니까 시장은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추가로 강세 보일지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자, 정유주 아침에 소개도 해드렸는데 S오일 자 81.28달러로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일 추가로 강하게 신고가 계속 단기 신고가 깨고 올라가면요. 정유주들 잠깐 주춤했던 부분 반등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최근에 점심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스팟 시황 올리고 있고요. 마감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여러분들 챙겨보시기 용이할 겁니다. 자, 혼자 하기 힘든 장입니다. 카페 링크 화살표에 방송 안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